가나선의 그 수행과 실천이라고 한 부분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 요 자료는 저 선학 개론을 쓰는 부분 가운데 한 파트인데요. 예, 선학 개론을 전체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예, 이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참선 수행을 우리 강원 생활의 하나로서 완전히 정착시키고 그러한 수행자의 생활이 우리 한 생애에 걸쳐서 될 수 있는 그,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올바른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참선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정신을 간략하게 이렇게 이해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해서 이렇게 시작된 거니까 예, 앞부분은 좀 제외하고 가나선 수행과 실천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집반 위의 시인들은 이거 뭐 서장을 봐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 에, 우리나라의 선수행이 가나선입니다. 가나선인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강원의 스님들은 말할 것고 선운의 스님들도 이러한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행을 20년, 30년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올바른 그 수행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헤매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도 자기가 갈 길에 확신을 갖고 자신을 갖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정신을 가치관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20년, 30년을 한 사람도 방황을 하고 헤매는 것은 무엇이냐? 수행 자체에 대한 사상적인 결여, 역사성의 결여, 자기의 가치관의 결여, 선의 정신을 자기화시키지 못한 데 대한 결여성 때문에 가다가 헤매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는 그런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의 역사와 사상과 가치관과 실천 방법까지도 완전하게 잘 소화를 해야 된다는 점이 제 의견입니다. 가나선 성립의 이입을 역사적인 측면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어저께 우리가 조사선 성립까지는 쭉 살펴봤는데 조사선 이후에 그 위대한 조사선이 형성됐는데 왜 또 가나선이 형성됐는가 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당대의 그 조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불교는 단순히 수 당대에 성립된 하나의 그 어떤 종파불교로서의 그 선종이 아니라서 저 종래의 그 붓다 이후로 발전된 전불교, 대소성의 전불교, 중국에서 이루어진 전종파불교, 그 정신까지도 전부 다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의 실천으로 새롭게 정제했던 통합불교의 입장입니다. 선에 보면은 유식, 열애장, 화엄, 정토, 정신까지도 전부 다 선에서는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자선 하나만 하기 때문에 일체의 경전과 정신과 철학은 불교 철학은 이미 없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불린 문자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불교의 실천 구조라고 하는 한 장짜리 종이 있죠. 요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경률론 3장과 어록과 어록이 선불교의 어떠한 실천적인 구조적인 역할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불교의 실천 구조라고 한 장짜리 된 것입니다. 맨 처음에 복사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게. 네? 없는 분들 옆에 사람들께 나눠서 보세요. 네. 거기 보면요. 없는 분들을 위해서 칠판을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불교의 3장이 경률론이죠. 근데. 경률론 내지 어록이라고도 어록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전 불교의 종파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까지 철학 종교까지도 전부 다 선에서는 다 실천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불성을 깨닫는다라고 하는데 불성이 자성 청정심이다. 불성에는 지혜가 복덕이 득성이 부족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경전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또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자기 구현하게 해서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출발점을 만든다. 믿음은요 자기의
철저한 자기의 출발점, 종교적인 출발점, 인격 완성의 출발점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신을 근본으로 하고 일체 도를 이루는 근본이고 공덕을 이루는 의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믿어가지고 자기 출발점을 해서 완전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해가 되죠.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신의 해.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선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러한 깨달음의 세계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다와 조사의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자기 출발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경률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은 지팡이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 내일의 세계를 우리는 암흑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암흑의 세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등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법등명입니다. 법등명. 법등명을 통해서 자등명의 세계로 나아가. 그래서 불교를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그러죠? 무명의 세계를 부다의 등불의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올바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바로 갈 수 있고 자기가 또 그러한 세계를, 깨달음의 세계를 완성했을 때 스스로 깨달은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등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갈 길을 비추어 나가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화학과 종교의 두 가지 측면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복사에 나는 지금 가운데도 간단하게 제가 표를 해놨죠.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현대와 같은 과학 세계에 솔직히 종교가 뭐가 필요하느냐? 에? 경제 만능의 세상에 종교가 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학과 종교의 한계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야. 과학과 종교는 굉장히 근접성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출발점을 인식의 세계로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식의 세계로서 여기 펴보면은 과학과 종교가 나눠져 있죠. 그런데 과학의 세계와 종교의 세계를 어떤 나눠보면은 과학의 세계는 밝음의 세계다. 즉 불빛이 이게 과학의 힘이지만 불빛에 밝은 불빛이 비추지는 세상에만 보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육안으로서 보이지는 세계입니다. 육안으로. 이것을 비드야라 그럽니다. 그럼 무명을 아비드야라 그러죠. 무명을.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둠의 세계 무명을 타파하고 무명 속에 자기를 개발하고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세계를 스스로 확실한 세계로 과학도 보이지 않는 어떤 자료를 끌어내가지고 보이는 어떤 실체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인간의 예지로서 만들어진 인간의 생활과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안과 육체적인 삶의 유익성을 전개해주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다. 그와 반면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육안의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인생의 세계를 보다 밝고 풍요롭게 해주는 세계가 종교의 세계입니다. 세계가 다르죠?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실증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물을 제시해가지고 증명을 해가지고 남으로 하여금 믿게끔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증과학의 본질이다.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으로도 돼. 그래서 시각과 청각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듣는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듣는 세계까지도 종교의 세계는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자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마음으로 보고 듣는 세계가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오후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적인 입장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소리를 통해서 견문각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견문각기 우리가 인식의 깨달음의 세계를 견문각기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서 아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인식되고 있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세계에서 우리는 인식되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게 됩니다. 그래서 견문각기의 세계는 인식의 세계를 대표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학의 세계의 믿음의 대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물의 표면만 보고 자기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을 믿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게 과학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세계는 소리를 들어서 어떤 확실성을 스스로 듣게 되고 보게 됐을 때 자기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관음의 소리를 듣거나 부따의 소리를 듣거나 법음의 소리를 듣는 거나 이게 종교는 청각적이다. 이 청각적이라는 것이 육안의 청각이 아니라 마음의 청각적인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근데 과학은 과학의 장단점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본다면 어떤 분석과 실험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떤 사물, 물체 그 자체를 알려고 하는 것이 과학의 세계라고 한다면 종교의 세계는 분석을 할 수 없는 세계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그 전체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삶 또 생명체의 인간의 근본을 자각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밝게 전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점이 의학이 과학이냐고 생각합니까? 의학.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고치고 병을 고치는 게 의학이 과학이냐? 완전한 과학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과학의 힘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과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 만능의 시대가 되고 있는데 과학의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생명체가 있는 것은 접근을 불가능합니다. 생명체가 없는 무생물 물질에만이 과학이 만능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과가 하나 있다. 사과가 전기뿔이 없으면 사과가 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과학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밝음의 세계에서만 과학이 힘을 발휘해요. 여기 전기뿔이 없으면은 경계와 경계, 나와 여러분들 간의 구분이 없어지죠. 암흑의 세계가 됐을 때는 과학이 힘이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뿔이 빛이 주고 빛이 비춰진 상태에서 서로 확인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사물과의 경계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라. 그래서 과학은 쪼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과 하나가 있는데 사과를 가지고 사과 하나를 놓고는 이게 사과라고 하는 사실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세계, 그 깊이의 세계를 알지는 못해요. 그 깊이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사과의 속성이 뭐고, 사과에 어떤 양분이 있고,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하기 위해서는 쪼개어서 쪼갠 부분에다가 다시 빛을 비추고, 다시 쪼갠 부분에다가 빛을 비추어서 가루로 내고 원자를 만들어서 아톰의 경지까지 만들었을 때 사과에 들어있는 속성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를 응용해서 분석했을 때 사과의 내용과 속성과 성질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방법이 이러한 것인데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실험의 결과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수치로 내지 숫자로 어떤 과학적인 논리적인 기호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이 사과 하나를 똑같은 사과를 실험했을 때 수백 명의 똑같은 해답과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냐? 사과의 속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물을 H2O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표기인데 물의 속성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물을 마시고 하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물을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 물의 속성과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뿐이지 물 그 자체는 우리가 생활하는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의 힘이 무생물에는 어떤 물질에는 만능을 발휘하여서 본질과 속성을 연구해서 알 수 있지만 쥐새끼 한 마리라도 쥐새끼가 어떤 내용과 특성과 본질을 갖고 있는가, 쥐새끼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쪼개고 분석해서 알 수 있겠느냐. 쪼갠다면 쥐새끼는 죽어버리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만능의 세계라도 인간의 본질, 인간의 근본을 과학적으로 조명할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상처가 났을 때에는 과학의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치료하고 상처를 제거할 수 있지만, 인간의 생명체, 마음의 본질, 그 상태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들어가 접근해서 쪼개고 하느냐. 불가능하죠. 종교의 세계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과학의 만능 시대에 과학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근원적인 본질성을 종교의 세계를 통해서만이 추구하고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종교와 과학의 구분점으로 우리가 분명히 정의될 부분이죠. 그 밑에 철학과 종교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그래서 철학하고 종교는 솔직히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 히랍의 고대 철학 같은 것은 필소피아, 필, 얘기란 말이 있었습니다. 이 지혜를 사랑하다, 필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다라는 우리의 불교적인 입장으로 볼때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고대 히랍 철학은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비슷한데, 그리스도교의 그 신만 중심의 철학이 형성되면서도 신중심의 철학이 종교적인 철학으로 발전되면서 완전히 이것이 변모되기 시작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는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되면서 새로운 또 서구 유럽의 철학의 빈곤 시대, 철학의 위기 시대, 철학이 없는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종교나 철학이나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고 뭉뚱그리게 있었죠. 어떤 병이 났을 적에 그것을 어떤 종교가의 주술로서 아니면은 철학가들의 입장에서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권치를 했지만 의학이 발달되고 종교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병이 나면은 치료자가 하기 때문에 종교가의 역할, 어떤 과학자, 철학자의 역할이 구분이 돼서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역할이 되죠. 그다음에 요즘에 철학의 빈곤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철학과 종교의 구분을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철학은 어떤 사물이나 존재의 실제성과 본질을, 그리고 그 이치를 탐구하고 원리를 추구하는 입장이 철학적인 입장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보시게,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는가, 어떠한 가치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사유하고 철학적으로 규명하고 그 원리와 이치를 추구하는 것, 인간적인 그 사유로 출발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내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거의 똑같은 출발점을 한다고 하지만은, 종교는 어떤 선각자의 체험에 의해서 깨달음으로써 가르친 그 교주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완전히 실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실천 수행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먼저 성각자가 깨달음의 세계를 자기 자신도 똑같이 추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사실을, 확실성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우리는 종교적인 세계다, 불교적인 세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상의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지, 지식의 추구 그 자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유의 추구 그 자체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각자가 깨달았던 그 세계를 자기 자신도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서 자기화시킵니다. 부다의 말씀으로 두지 않고 부다의 말씀을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화시키고 자기의 사상화시키고 자기의 인격화로 시키고, 내지 그것을 자기의 생활의 지혜로서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적인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가들은요, 자기의 사유로부터 출발해. 남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해도 되고, 남의 말을 전혀 무시하고, 선각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 나름대로 어떤 사유의 출발, 추구, 사실에 대한 접근을 할수 있다. 그러고 이러한 출발점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인격과 행위에는 관계없이 말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유를 체계화시키고, 논리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체계화시킨다는 이야기. 체계화시켜가지고, 체계화시킨 그 논리를 또 사유로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 이것은 뭐냐? 남에게도 자기의 사유와 생각과 자기가 연구했던 것을 납득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게 학문적입니다. 근데 종교가의 철학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철학가는 자기의 출발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각자의 말씀을 믿고 출발점을 했더라도 관계없지만은, 인격이나 행위나 사상이 지멋대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물론 좋은 철학자가 좋은 자기의 생각과 인격대로 해나가면 좋겠지만은, 행위와 인격에 관계없이 전개하고 있지만은 종교가는 안 그렇습니다. 종교가는 지식과 그 삶의 추구 그 가치보다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격적인 삶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인격적인 자기화에 더 중점이 있다. 그래서 언제나 부다의 정신과 수행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것을 깨달아서 체험해서 자기화시키고 인격화시키고 자기의 삶의 구체적인 생활로 전개하는 행위와 사상 일치되는 삶을 전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상 그 자체는 자기의 인격을 전개하기 위한 정신적인 힘인 것이지 그 어떤 사유의 정신을 그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그 교수를 근본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그 근본 출발점이 결국 자기의 근본적인 삶의 본질점이기 때문에 부다의 말씀이 결국 부다의 말씀으로 남지 않고 자기의 정신으로서 되살아나고 있고 자기의 정신의 힘으로서 자기의 인격적인 삶을 전개하게 되는 그런 것이 종교적인 삶이죠. 이때 철학과 종교의 구분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지식과 아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불성과 유식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나서 조금 설명했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